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담당입니다. 와, 이제 서울이 이제 거의 뭐 태국 날씨 같은데요. 서울 도심에서 홍콩 분위기로 좀 내봤었는데요. 자, 가고 있어. 그 얼마 전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늦은 저녁에 비도 오고 이제 안개도 좀 뿌옇게 껴가지고 그 분위기가 좀 멋있을 것 같아서 이제 퇴근한 와이프를 대동하고 이제 급하게 용산 쪽으로 출사를 다녀왔는데요. 아, 지금 괜찮아. 그렇게 있어. 지금 괜찮아. 좋아. 지금 핸드폰 들고 있어? 근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쉽게도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안개도 좀 걷혀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톤앤매너와는 조금 달랐지만 이렇게 다시 반대로 건널게. 액션. 그래도 이제 건물 바닥 건물이나 이제 도로 바닥도 이제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원래 생각했던 컨셉으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운해서요. 서울 도심에서 홍콩 분위기를 좀 내봤었는데요. 리얼리티에는 좀 어긋나지만 지훈에서 출시한 X100을 우산으로 달아서 인물라이트로 삼아 촬영해봤습니다. X100은 혼버 구성품에 이렇게 본체에 장착할 수 있는 핸들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모델이 연기하기에 조금이나마 가볍게 세팅하기 위해 USB-C 포트를 활용해서 전원을 따로 분리해서 세팅했었습니다. 거의 30년 전인 1995년도 작품 왕가의 감독의 중경삼님의 OST를 사용해봤습니다. 원래는 모던하고 차분한 음원을 염두에 두고 촬영했었습니다. 찍고 나니 이 로케이션 분위기와 중경삼님의 OST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배경음악으로 넣어봤는데 역시나 명곡임을 다시 한번 느꼈고 영상 톤앤매너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색보정도 90년대 올드풍으로 잡아봤습니다. 편집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은 촬영 당시 중경삼님의 느낌을 살려 샷 구성이나 카메라 워킹을 좀 더 라이브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요. 촬영 전에 BGM을 중경삼님의 OST를 감안하지 않았던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제 채널 재생 목록 중 하나인 카담 필름스쿨에 영상의 톤앤매너 이렇게 만들어진다 편을 보면 촬영 전에 자신이 원하는 영상 톤앤매너를 먼저 결정하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말했던 내용에 하나를 더한다면 영상의 BGM도 같이 미리 선곡해서 촬영하면 영상 톤앤매너와 샷 구성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꼭 이거다 하는 음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위기의 BGM이면 좋겠다 싶은 후보곡이라도 결정하고 촬영한다면 촬영 당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화 중경삼님 이후 핸드헬드와 저속 프레임의 모션 블러를 이용한 촬영 기법이 한때 광고나 뮤직비디오에서 큰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 미러리스로도 그 느낌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 촬영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촬영 장소는 나의 아저씨 촬영지로 많이 알려진
용산역 인근 백빈 건널목이라는 곳입니다. 백그라운드에는 도시의 빌딩이 보이면서도 아직 서울에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멋진 골목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엔 컴팩트한 사이즈와 디자인의 G20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베가2의 강량의 X100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X100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가2의 강량을 가지고 있지만 G20 못지않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100W 광량이면 꽤 활용도가 높은 광량입니다. 지난 G60 리뷰 멘트 촬영 시에도 X100을 활용해서 촬영했었는데요. 카메라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시작하셔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요즘 웬만한 핸드폰 대부분이 유튜브 콘텐츠를 위한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해가 뉘엿뉘엿 지는 늦은 오후 인서트 촬영에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간단하게 촬영해봤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이제 해가 다 뉘엿뉘엿 저물어서 어두운 상황이고, 뭐 여기 뭐 이미지를 찍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뭐 재미가 없죠. 여기서 이 라이트만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켜고 촬영하면 I'm always worried I'll stay too long, but what's on your mind tonight? I love it when we can laugh together. That kind of thing, it just makes me feel better. I'm gonna give this just one try. Oh, what if I told you you took my breath away? 베가2 라이트 하나만 켰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죠. 바람도 불어주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트만 켰을 뿐입니다. 이렇게 로케이션에서의 인서트 촬영에도 적절히 활용 가능합니다. 뭐 밤씬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분위기 연출에 어렵지 않게 활용 가능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X100을 활용해서 인물라이트하고 촬영 중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지윤의 X100을 끈 상태와 킨 상태를 비교해보며 사진 몇 장을 찍어봤는데요. 밤씬에서는 1% 밝기만으로도 충분히 인물라이트가 가능했습니다. 너 지금 찍어 느낌 괜찮아? 액션! 자, 켈빈 2700에서 시작해서 자, 쭉 올려볼게요. 3,500, 3,500, 4,000, 4,500, 5,000, 5,500, 6,200. 지금 팀은 몇 프로지? 5%, 한 1%까지 내려보고. 1%까지 내리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꼽아 우선. 이제 쭉 올려봐 팀. 됐습니다. 5%, 10%, 15%, 20%, 30%, 45%, 50%, 60%, 75%, 80%, 90%, 100%. 네, 지금은 새벽 3시 반이 넘은 시간이고요. 여기 고소부지는 좀 많이 어두운 상태인데 ISO 4000까지 올리고 조리개도 1.8에 셔터 스피드도 30분의 1초까지 열었고요. 매우 어두운 상태인데 카메라를 좀 밝게 세팅을 했고,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G60을 이용해서 네, 브라이트는 한 이 정도에 맞췄고요. 네, 소프트박스에 우버를 장착하고 이 라이트를 이제 키라이트로 해서 인물라이트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60W의 G605를 활용해서 인물라이트를 하고 촬영 중인데요. 예전 아나모픽 렌즈 활용법에 대해 다룬 영상에서도 인물라이트의 키라이트는 사실 60W 광량이었습니다. 그럼 광량이 100W면 그 활용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내 촬영이라면 작은 창 정도에서는 충분히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느낌까지 표현 가능할 듯 합니다. 100W라고 해서 부피가 크지도 않고 무게도 무겁지 않아서 휴대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무게이지만 VX 변환 어댑터를 활용하면 G60과 마찬가지로 타 브랜드의 액세서리와도 호환돼서 그 활용도가 기대됩니다.
또 X100에는 G60에는 없는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뮤직 모드라는 것입니다. 뮤직 모드에 두면 사람의 목소리나 음악 소리에 맞춰 깜빡인다고 합니다. 뮤직 모드를 켜보겠습니다. 지금은 뮤직 모드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뮤직 모드 하나 둘 하나 둘 원투 원투. 이 기능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재미있는 장면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지훈에서 출시한 X100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G60과 X100은 제 채널 영상의 메인 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상황에서 이 라이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꾸준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금 괜찮아. 그렇게 있어. 지금 괜찮아. 좋아. 지금 핸드폰 들고 있어? 그거 화이트 밸런스만 한번 6500까지 한번 빨리 올려볼래? 아, 끊겼나 보다. 됐어, 됐어. 아니, 아니야. 다시. 다시 2700. 다시 2700. 네. 오케이. 이제 느낌 갖고. 자.